네, 수요일 아침 활기차게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네. 네, 다양한 소식으로 수요일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곳을 다녀오셨나요? 네, 민족 대명절 추석이요.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처럼만의 긴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원래 같으면 고향으로 달려가서 부모님하고 시간도 보내고 푹적푹적 보냈다가 오면 참 좋은데 올해 명절은 조금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하시던데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별다른 네. 계획은 없고 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사실 뭐 양가다 이렇게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동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다들 자제하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화 정도로 안부 정도 묻고 최소한 좀 이동을 자제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도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죠. 네,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전화로 부모님께 안부 인사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쉽기는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건강, 안전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곳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고 느끼고 또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옥천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해서요. 제가 네.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전통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또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공간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어느새 가을의 문턱,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열기가 사그라드는 이때 재밌게 놀면서 역사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곳으로 조금은 늦은 여름 다들이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절의 변화도 있게 만드는 재미난 문화 공간. 오늘은 옥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직은 더위가 가시지 않은 초가을. 자연을 벗삼아 전통 문화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기분 좋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 옥천 전통문화 체험관을 만나봅니다. 향수의 고장, 정지용 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옥천입니다. 오늘은 정겨운 옥천, 그중에서도 옥천 구읍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체험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정지용 생가에서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한옥 고택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옥천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체험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작년 10월에 준공돼서 상반기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전통 문화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놀이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얼핏만 봐도요. 이 공간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크게 건물 4개와 그리고 그 외 부대 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숙박동, 체험동, 전시동 그리고 각종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카페, 식당,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전통놀이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개관한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공간은 관성관인데요. 신라시대 옥천의 지명이 바로 관성이었다네요. 여기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전시동인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인들을 위해서 대여를 해드리는 공간인 기획 전시실이 있고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전시를 보여드릴 수 있는 상설 전시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관성관은 바로 전시 공간인데요. 상설 전시실은 9월 말부터 개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전시가 옥천 미술협회의 정기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옥천에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17회 정기전입니다. 아, 작가님도 예. 작품을 출품하셨죠? 예, 예. 저는 그림이 아니고 서각 미술이라고 나무에다 요건 새기는 겁니다. 예, 예. 기획 전시실은 이렇게 다양한 단체나 예술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짜임새 있는 공간에서 멋진 예술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침 열리고 있었던 옥천 작가들의 전시회에서는 미술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많은 작품들이 가득했는데요. 향수의 고장, 정지용 시인의 후예들답죠?
또 넓고 전시관이 고택에 이렇게 져 있어서 더 분위기가 잘 어울립니다. 예. 아마 군단에서는 이런 전시관 찾기가 좀 힘들 것이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험을 통해 전통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동 옥천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공간들이 눈에 띄네요. 여기는 체험동이니까 네. 뭐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 네. 여기 전통문화체험관 체험동에서는 이제 주제에 따라서 4개의 교실이 있는데요. 예절을 체험할 수 있는 예절실, 그리고 전통음식, 그 다음에 다문화체험실, 그리고 이곳은 공예방이에요. 네, 공예방에서는 이제 유료체험으로 낙화공예, 뭐 한지공예 이런 걸 즐기실 수가 있고 또 이 뒤쪽에 보시는 게 다 자율체험이시거든요. 우리 문화 컬러링이라고 색채를 공부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기와에 그림 그리는 게 있고, 어사와 만들기, 그 좀 많은 자율 체험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체험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신날까요? 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다는 옥천관. 우리 전통과 관련된 다양한 유료, 무료 체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까지 맛볼 수 있다는데요. 나마스테. 제가 입은 이 옷은요, 인도의 전통 의상입니다. 이렇게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에 있는 다문화체험실에 오면요, 여러 나라의 의상을 이렇게 입어볼 수 있는 거죠. 저 어떻게, 인도 사람 같나요? 체험관의 또 다른 공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마치 조리실처럼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공간에 들어오니까 네. 고소한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 여기는 일일 체험으로 쑥개떡 만들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쑥개떡이요? 네네네. 와, 저 쑥떡을 정말 좋아하는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전통 음식 중 하나인 쑥개떡. 곱게 채를 친 쑥가루와 쌀가루에 따뜻한 물을 섞어주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근데 이 맛있고 예쁜 이 떡을 많은 이름 중에서도 왜 개떡이에요? 쑥개떡? 이게 옛날에 살기 어려울 때 보리 쑥껍질을 이용해갖고 보리 개떡을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보리 개떡이 아니라 보리 겨떡이었어요. 쑥을 넣어서 해먹으니까 너무 더 향긋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냥 납작하게 그냥 눌러서 정말 금방 만든다, 개떡처럼 금방 만든다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거예요. 가루가 날리지 않을 때까지 반죽을 꾹꾹 칠해준 후에는 일정한 무게로 조금씩 떼어내야 하는데요. 정확히 30g을 맞춰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주면 되죠. 예쁘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제? 아니요. 그럼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 법. 이제 틀을 이용해서 예쁜 문양을 찍어줍니다. 와, 와, 정말 예쁜데요? 네. 이래서 명품이구나. 이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명품 쑥개떡. 한국의 미가 물씬 느껴지는 전통 문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문양까지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에 중탕으로 10분 정도 쪄주면 짜잔! 향긋하면서도 고급진 모양의 쑥개떡 완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죠? 네, 쑥향이 되게 진하죠? 근데 너무 예뻐서요. 예뻐서? 네, 정말 예뻐요. 찍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콩가루에 살짝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는 쑥개떡. 많이 안 달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설탕은 하나도 안 넣고 소금간만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밋밋할까봐 제가 이제 콩고물을 준비한 거예요. 맛도 맛있네요. 네.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쑥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걸 만들고는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잘 먹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직접 예쁘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안 좋아할 수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체험관 뒤쪽에는 전통 놀이마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전통 놀이를 즐길 수가 있어서 이번 역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아쉽게도 이날은 비가 온 탓에 그네밖에 탈 수 없었지만 전통의 맛을 느끼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컷 놀고 나니 배가 좀 출출하죠? 이곳에서는 옥천의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는데요. 와,
이게 다 뭔가요? 선생님, 여기 오면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도 풍부하네요. 너무 네. 좋아요.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 만든 요리라 더 의미가 있죠. 이 밥상의 주인공이요. 지금 버섯이 많아요.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송고버섯이라고요. 아. 그 송이 향도 나고 고기 맛도 나는 버섯이라 송고버섯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들이 다 들어간 요리로 구성된 밥상이에요. 버섯으로 만든 그야말로 버섯 한상, 버섯 탕수에, 버섯 잡채, 버섯 강정까지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가득한데요. 밥상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비주얼부터 예사롭지 않은 송고버섯 전골. 직접 만든 육수에 아낌없이 들어간 재료들을 보니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겠죠. 꼭꼭 식어가는 완전 고기 식감이죠. 제가 지금 버섯 먹은 게 맞죠? 오, 진짜 고기 씹어 먹는 고기, 것처럼. 해산물 막 이런 거. 그래서 송고버섯. 국물도 정말 시원해요. 송이 향이 나는 송고버섯으로 만든 향긋한 특제 간장에 밥까지 쓱쓱 비벼 먹으면 입 또한 별미.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는 귀한 맛입니다. 버섯 간장. 식사를 마친 후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디저트를 즐길 수도 있는데요. 근사한 인테리어 덕분에 관람객뿐만 아니라 옥천 주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도 있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옛날에는 커피를 갑이라고 했다죠. 네. 이 갑이 한 잔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또 투명 창으로 이렇게 다 뚫려 있어서 여름에 더 시원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카페를 차렸네요. 네, 저희가 찾아주시는 숙박객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카페랑 식당이 하나씩 입점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하시다가 다리도 쉬고 이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공간입니다. 편안하면서도 조용한 분위기의 한옥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에는 참 문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방마다 이름도 다 붙어있고요. 네, 여기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숙박동인데요. 4인실 10개, 8인실 3개, 13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방마다 저희가 순우리말로 지은 이름이 하나씩 다 붙어있어요. 아, 여기서 잠도 잘 수가 있어요? 네. 와. 입구에서부터 전통 한옥의 정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숙박동. 구경 좀 해봐야겠죠? 와, 정말 옛날에 그 양반집, 부잣집이 살던 그런 집 같아요. 한옥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는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편안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문을 열면 우와. 멋진 풍광이 펼쳐지죠. 짜라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요. 네. 양반집 이렇게 마님이 된 것 같아요. 아, 이렇게라도 누려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숙박 예약하고 오시면은 다른 체험 프로그램하고 전시도 같이 즐기시면서 대청마루도 이렇게 열어보셔서 날 좋은 날 숙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 전통 문화를 쉽고 재밌게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옥천의 새로운 명소,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한옥들이 이렇게 여러 지가 쫙 이렇게 모여서 장관을 이루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새로 생겨가지고 맞아요. 더더욱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또 한옥 건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전통 체험까지 할 수 있으니까 뭐 이게 보는 걸로도 또 의미로도 되게 뜻깊은 그런 공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옥천 전통문화 체험관이잖아요. 네네. 이름답게 보신 것처럼 체험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제가 쑥개떡 만들어 보는 거 참 맛있고 재밌었는데 이렇게 네.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옥천에서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계시는 장인분들에게 공예를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강좌도 많습니다. 염색, 한지, 낙화 등등 아주 종류도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전통 문화 다문화 체험실도 있었는데요. 네. 그 제가 간 날에는 인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인도 문화 체험관이 꾸며져 있었는데 매달 체험할 수 있는 나라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요즘 해외여행도 못 가시는데 한 번쯤 가서 다문화의 향기도 옥천 전통 문화 체험
체험관에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전통 놀이도 즐기고요. 그 전문가 공예 선생님 네. 그리고 요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통 음식도 배우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 공간도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고 숙박도 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전통 옥천 전통 문화 체험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공예 강좌랑 아까 말씀하신 숙박 시설도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는 동안 휴관을 하고요. 10월 4일까지 휴관 뒤에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페랑 송고버섯 음식 먹는 식당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저기 잘 코로나19까지 해서 잘 넘기면 그다음에 이제 10월부터 오히려 가서 멋지게 또 옥천의 전통문화 체험관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옥천하면 우리가 향수의 고장이라고 맞아요.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타이틀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공간일 것 같아서 충북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저희도 다시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희 리포터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보리가루를 반죽하여 찐 떡으로 보리겨떡이라고도 불렸던 이 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아, 맛있는 떡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1번 찰떡, 2번 개떡, 3번 콩떡, 4번 호떡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떡을 이렇게 쫙 나열하니까 진짜 떡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답 문자 여러분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인데요. 정답 문자 1위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때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추석 명절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떡과 관련된 이번에 퀴즈기도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떡은 뭔지 함께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아하는 떡 다들 하나 정도는. 하나서 뭐 좋아하세요? 저는 옛날에는 사실 떡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약간 나이 드니까 떡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죠. 추석하면 뭐 송편도 생각나는데 저기 콩떡이래 술떡 뭐 이런 것도 맛있고. 그 전통의 강자죠 인절미.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건 어디에 음식에 이렇게 잘 좀만 조합하면 너무너무 맛있는. 맞아요. 나 걔 너무 지금. 혜선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떡은? 그냥 가래떡 구워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구나. 설탕 찍어서 이렇게. 설탕 찍어 먹나요? 네. 간장 저는. 찍어서. 설탕파 간장파. 예. 자 어쨌든 떡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갑자기 떡순이들, 떡돌이들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떡사랑 숨겨두지 마시고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제 문자 그리고 정답까지 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